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발생하게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예비 입주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올해 1월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사이에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책임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현산에서 지금 두 번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났죠. 특히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산 대표 이사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죄송하지만 제가 2월 달에 이쪽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아니 부임 2월에 부임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변명거리로 와서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어설픈 주거 지원안으로 인해 오히려 은행 대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정대로 지어졌다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집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현산 측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종명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해선 책임 회피성 외유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